아까부터 배가 왜 이리 아프지? 배 아프면 똥 싸요 오빠. 아니 그 배는 아닌 것 같고 뭐가 막 쿡쿡 찌르듯이 아프네. 그래요?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에이 좀 아프긴 한데 그렇다고 병원 갈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 3개월 남으셨습니다. 예? 뭐가 3개월 남아요? 종강이요? 아니 네 인생이요. 예?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지만 잘 들으세요. 선생님은 알잘딱깔센 꽁기긴강병입니다. 알잘딱깔센 꽁기긴강병이요? 그게 뭔 개소리예요. 세상에 그딴 병이 어딨어요. 생전 처음 듣는구만. 물론 처음 들으시겠지요. 처음 들을 만큼 걸린 사람이 거의 없는 엄청난 희귀병이니까. 진짜예요?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병인데요? 저도 모릅니다. 아니 의사가 모르면 어떡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난 희귀병이라고. 지금까지 그 병에 대해 알려진 바로는 지금 환자분처럼 계속 배가 엄청나게 아프다가 그냥 3개월 후에 죽는다는 것뿐입니다. 그럼 제가 진짜 3개월 뒤에 죽는다고요? 이 병은 사실 정확한 치료법도 없고요. 여러 가지로 시도는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닥 가망이 없는... 치료할지 말지 잘 생각해보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닥 가망은 없을 거예요. 아, 예, 어서 오세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냥 배에 가스가 차신 겁니다. 가스 빼는 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 그거 드시면 돼요. 뭔 소리야? 저번엔 나 알잘딱 모시기병이라며? 예? 내가 뭐 엄청난 희귀병에 걸렸느니 가망이 없느니 뒤질 준비하라느니 온갖 악담이란 악담은 다 퍼부어놓고 뭐? 배 가스가 차? 뭐 이런 미친 새끼가 다 있어? 아니, 잠시만요. 간호사! 간호사! 예, 왜요? 이 환자 전에 들어온 환자 집에 갔어? 예, 한 3개월 뒤에 뒤질 것 같은 표정 지으면서 나가던데요. 검사 결과지가 뒤바뀌었잖아. 당장 그 환자한테 전화해서 알잘딱깔센 꽁기긴강병이 아니라 그냥 배에 가스가 찬 거라고 말해줘요. 빨리! 예! 어디 보자. 0102. 어머머, 김쌤 내일 새로 했어? 이쁘다. 예? 어머머, 내일 바꾼 거 아시는구나. 나름 큰맘 먹고 했어요. 이쁘죠? 응, 완전 블링블링하다. 어디 샵에서 했어? 아, 잠시만요. 제가 지금 대머리색, 네네네, 의사쌤이 시킨 거 해야 돼서요. 아, 그래? 뭐 전화 어디 거는데? 아, 그게... 그... 어? 어디 걸려고 했지? 뭐 점심 시키려고 한 거 아니야? 아, 그런가? 난 짬뽕으로 부탁해. 혹시 사면 따랬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것 치곤 한 3개월 있다가 죽을 것 같은 표정입니다. 얘들아, 나 알잘딱깔센 꽁기긴강병이래. 갑작스럽지만 그렇게 됐다. 많이 놀랐지? 그동안은 짐승 새끼만도 못했는데 이제야 알아서 잘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행동하는 사람 새끼가 되겠네요. 아니 미친놈들아! 그게 아니라 희귀병이라고, 희귀병! 나 3개월 뒤에 죽는다고! 집사! 집사! 괜찮습니까? 배가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 어떡하냐! 이러다 주인님 죽기 쉽냐! 죽으면 안 됩니다, 집사! 얘들아, 갈 때 가더라도 여기 사인하고 가십시오. 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냐?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해볼 수는 있는데 정확한 치료법도 없고 의사 말로는 거의 가망이 없는 불치병이래. 병원비가 뭐 한두 푼 드는 줄 아냐? 나 보험도 없단 말이야. 사망보험도 없어요. 새끼가 진짜! 니들은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같이 지낸 주인에 대한 애정도 없냐? 어? 아주 그냥 더 빨리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라, 고사를 지내! 종이약 1,000마리 잡고 소원 빌어봐! 나 좀 더 빨리 죽게 해달라고! 종이약 1,000마리 잡고 소원을 빌면 진짜 이뤄집니까? 그래! 와! 당장 종이약 때려 구하러 갑시다!
언제 잠들었지? 어째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가... 이것들 정말 나 빨리 죽으라고 종이약을 잡은 거야? 진짜 악마 새끼들이다. 응? 뭐야 이거? 종이약에는 또 뭐라고 적어놓은 거야? 뭐 보나마나 나 빨리 죽고 재산 차지하고 싶다는 개소리나 써있겠... 어? 집사가 안 죽었으면 좋겠다. 주인님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이, 김 간호사! 아까 시킨 거 어떻게 됐어? 아까 뭐 시키셨죠? 아니, 아까 내가 알잘딱갈 생공기진증병으로 잘못 말해준 환자한테 전화해서 그냥 배에 가스 탄 거라고 해달라고 했잖아요! 아, 못됐다! 여보세요? 예. 예, 맞는데요? 예. 그러니까 배가 쑤시고 아픈 게 알잘딱갈센 꽁기인강병이 아니라 그냥 배에 가스가 차서 아픈 거라고요? 아... 예? 여기가 적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누가 불 좀 켜보십시오! 나한테 라이터가 있어요! 잠깐만 세대갈! 안 돼! 안 돼!